관동별곡.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이며 신인인 송강정철의 가사. 1580년 정월 작자가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내 외 해금강과 관동팔경 등의 절승을 두루 유람한 후 그 도정과 산수, 풍경, 고사, 풍속 및 자신의 소감 등을 읊은 노래로 조선시대 가사 가운데서도 대표작으로 손꼽을 만한 백미편이다. 음률이 주로 3-4조로 이루어진 이 가사의 용어는 비교적 순수한 우리말이 많고 비록 한문어휘라 하더라도 대개 우리말어 한 것들이다. 또한 이 가사는 파란이 심하였던 작자의 관직 생활에서 비교적 특기에 찼던 시절의 작품인 만큼 전체의 분위기가 웅장하고 명쾌하여 화려체의 문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대구법의 묘를 살리면서 감탄사를 적절하게 처병하고 생략법을 알맞게 구사하는 등 능란한 수법은 송강의 빼어난 문장의 경지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편을 크게 4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1단은 강원도 관찰사로 제수된 감격과 임지로 부임하는 모습을 엮은 서곡이고 제2단은 내금강의 절경을 읊은 노래이며 제3단은 외금강, 해금강과 관동팔경의 절경을 읊은 노래이며 제4단은 작자의 풍류를 꿈속에서 신선이 되어 달빛 아래 논이는 데 비유한 결구이다. 송강 가사에 있는 가사의 첫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으시니 어와 성은야 가디록 만극하다. 연춤은 들이달아 경회남문 바라보며 하짓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평구역 말을 가라 흙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며 치악이 여기로다. 소양강 날인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고신 거국의 백발도 하도 할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